자, 반갑습니다. 제서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는 요즘 사회 초년생에 맞게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주말 근무가 있는데 영상 촬영 당일 주말 근무를 하고 지친 마음을 달래러 맥주 한잔 하러 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안 가본 맥주집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요즘 이쁜 가게들의 감성 스팟인 공중전화로 입장하는 술집인데 감성 충만합니다.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는 저는 이런 감성 좋은 것 같아요. 나야 잘 지내지?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얼맥당 맥주집은 진짜 신기하게 맥주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맥당 식당의 특허라고 합니다. 맥주칩이 있으면 맥주가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맥주를 좋아하는 저에겐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총 1단계에서 최고 3단계까지 시원하게 맥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 안주로는 팝콘을 주시네요. 얼맥당 메뉴판입니다. 얼맥당은 치맥 앤 튀김, 스낵볶음 앤 건어물, 뜨끈탕 안주, 그리고 소주. 새로 나온 신메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맥주와 비맥주, 소주, 하이볼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팝콘 1회 서비스. 우선 1단계부터 시켜보고 메뉴를 다양하게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양하게 시키기 위해 쫀득이, 떡볶이, 바나치킨으로 일단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이제 안주가 나오기 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맥주. 저는 일단 맥주 1단계부터 주문을 했고요. 1단계 칩은 이 정도 있네요. 일단 1단계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아무래도 칩이 좀 적게 있다 보니까 술술 들어가고 역시 비주얼만큼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2단계도 같이 주문했는데 맥주 칩 크기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2단계부터는 칩이 많아서 완전 와구와구 먹어야 하는데요. 맥주인데 와구와구 먹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비주얼만 봐도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 맥주 마시면 더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기포. 안주 나오기 전에 기본 안주로 입가심 해주고 바로 맥주. 그리고 드디어 기다린 안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부터 나왔는데 떡볶이는 매콤하고 달달하게 생겼고 되게 비주얼이 예뻐요. 바나치킨은 반합을 열면 소스가 있고 바로 순살치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은 반합이라 조금 웃기기도 하고 신은님이 반합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저는 쫀득이를 구워 먹어보긴 했는데 튀겨져 있으니까 좀 새롭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문한 메뉴들이 이렇게 다 나왔고 메뉴들 비주얼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 다들 맛있어 보이게 생겼네. 확실히 또 주문한 3단계 맥주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맥주 3단계 먹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먹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맥주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그냥 시크릿 가든? 10월에 산타클로스? 3단계는 팥빙수에 얼음 먹듯이 먹게 되네요. 완전 저게 뭐야. 근데 진짜 시원합니다. 맥주 안주를 살 얼음으로 먹는 것 같아요. 이제 바나치킨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실은 반합 안에 있는 치킨이라 기분이 조금 그런데 안에 내용물이 치느님이라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부드럽고 바삭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치느님의 맛. 군대 훈련 가서 반합에 라면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치킨까지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군인들의 피로가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는 반합 안에 저렇게 음식을 넣고 먹어보는 게 처음이긴 합니다. 역시 치킨 한 입하고 맥주 한 입. 드디어 3단계를 다시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시원해서 위와 내가 진짜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떡볶이는 당연히 탱글탱글하고 쫄깃하고 조금의 달달함과 매콤함이 있으며 떡볶이의 튀김은 제가 좋아하는 야채 튀김이어서 바삭바삭하고 또 떡볶이 소스 덕분에 달콤하기도 하고 매콤하기도 하고 되게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쫀득이 튀김은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되게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어릴 때 쫀득이를 먹으면 그냥 찢어서 먹거나 구워 먹거나 했었는데 어릴 때 생각도 나면서 어릴 때는 구워 먹던 게 튀겨 먹으니까 새로운 기분? 3단계 맥주는 진짜 칩이 많다 보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서 먹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먹기에는 칩이 많아서 1단계, 2단계가 더 호감이 가더라고요. 이제 슬슬 그냥 카메라 설치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온 사람이 친형이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가 조금의 군대 얘기도 하고
형이랑도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처음 봐. 국민 중에서 전화를 안 받았어? 우리는 그 식판에 비닐 쓰고 그리고 거기다 해줬다니까. 친형이랑 저녁에 단둘이 이렇게 먹어본 적은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광고 영상을 봐주신 많은 여러분들 감사하고 조금씩 영상을 올려보려고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좀 일을 하면서도 이 유튜브를 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발.